자, 오늘은 교회를 주제로 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건물이 생각이 나죠. 자, 어디에 무슨 교회, 어떻게 지어진, 어떤 모양을 가진 교회, 이렇게 건물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몸은 성령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모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하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머리가 예수님이면 이 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이 몸이 교회죠. 그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머리가 예수님이면 이 몸은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지체라는 것은 신체의 각 일부를 얘기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발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목이 있고 여러 가지 신체의 각 일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신체의 각 일부분을 지체라고 하는데 몸이 교회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몸의 일부죠. 그래서 이 성도를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에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이며 성도는 각 지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교회는, 자, 저기 벽을 보시면은 벽에 누가 막 드릴로 하거나 총을 쏴도 저 벽이 아야 하겠습니까? 아픈 걸못 느껴요. 이런 물질은 뭐 아프지도 않고 들게 부셔도 뭐 저기 하지도 않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 여기를 바늘로 찔러보세요. 여러분들 손이나 여러분 팔을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어때요? 아프죠? 건드리면 아프고, 넘어지면 멍이 들고, 찔르면 피가 나고, 아픈 고통과 여러 가지를 통증을 느끼는 우리 이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체래잖아요. 지체는 살아있는 육체죠. 몸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딱 한 저런 보이는 벽과 같은 저런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을 같이 느끼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각 지체는 서로 감정을 공유하겠죠? 손이 아프면 어때요? 온몸이 아프죠? 뾰루지 하나 나면 온몸에 열이 나요. 염증이 있으면 온몸에 열이 나요. 신체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전체적으로 다 아프거나 상하거나 반응이 온다고요. 그러면은 지체된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로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생명체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 성도가 여러분들 아프면 나도 아프죠. 근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안 아프대요. 만약에 여러분들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썩어 들어가는 발가락을 못 느껴. 그럼 어째야 돼요? 그 발은 자르죠. 고통을 못 느끼는 데는 병이 든 거예요.
그럼 딴 것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교우 식구는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지체예요. 자, 그 나의 사랑하는 교우 식구, 나의 우리의 보는 우리의 성도들, 그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픈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내가 그 아픔이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대신에 누가 아프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 아유, 쟤 저렇게 자랑하더니 저거 잘 됐다, 뭐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수술하십니다. 그죠? 서로 즐거움과 기쁨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서로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기쁨과 슬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서로 기도하는 이런 관계가 우리 성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미워서 전부 다 유태인들을 잡아서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그분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여서 그 사람의 기름으로 전차를 돌리고 전쟁을 했던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이 있는데, 그 수용소에 갇힌 이 분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게 된 거예요. 자, 수용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사람들을 전부 다 유대인들을 모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한 감독관이 사람 딱 줄 세워놓고 그 사람 딱 보면서 왼쪽에 서라, 오른쪽에 서라 정해줘요. 그럼 그 한쪽은 가스실로 가는 길이고 그 다른 쪽에 선 사람은 살게 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생사의 기로에서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을 살려둘까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노동할 수 있는 사람, 병약하고 곧 아파서 이렇게 허약하고 죽을 것 같으면 아예 그 길로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끝까지 힘이 있어 보이고 노동력을 쓸 수 있는 자로 존재할 수 있었는지를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제 체험담을 이제 밤과 안개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 참 거기 수용소에 있으면 어찌 쇠약 안 해지겠습니까? 어찌 활기가 나겠습니까? 어찌 힘이 나겠습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몸이 쇠약해져서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었대요. 이때 이제 이분이 생각하게 된 것은 이제 체포할 당시 본인만 체포가 되었는데 아내가 나 혼자 거기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같이 따라왔어요. 같이 이제 수용소에 왔는데 이제 남자 여자 딸로 하잖아요. 참 그런 아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참 그 사람이 안 잡혀와도 되는데 난 남편하고 같이 가겠다 해서 이제 같이 와서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알지 못하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예, 참 남자인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내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약한 몸이 일으켜나고 날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가지고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클 교수는 이런 말을 썼어요. 그 책에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보라. 그대는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함께 지내는 것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교회 성도 간에 서로 지체되어 서로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여러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에서 기도하며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 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5절에 보시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교회에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방해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여러 가지 고통과 비난과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분들이 차츰차츰 교회에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더욱더 열심히 모이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안 모여지는 상황이 있었죠. 몇 년 전에 뭡니까? 코로나죠. 야, 그 코로나가 시작될 때 신천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 신문에다가 신천지 도배를 하니까 신천지가 교회인지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잖아요. 또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집단으로 몇십 명씩 막 이게 감염이 돼서 신문에 나니까 참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도인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은 거잖아요. 교회 가면 안 된다. 예, 그런데 그래서요, 사실은 대중이 모인 곳을 참 피하게 되는 게 그 당시 상황이긴 했어요. 그러나 일하러 가면서 사람 많은 전차는 타고 다니면서, 예, 물건 사러 시장에는 가면서, 예, 몸이 아플 때 사람 많은 병원에는 가면서, 다른 건 다 하면서 제일 먼저 끊는 게 뭡니까? 교회였어요. 교회 예배를 제일 먼저 끊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그러실 겁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있죠? 예, 우리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 생명은 죽게 있으니 주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예배 생활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경험을 겪었을 때, 자, 우리가 교회 안 나오니까 참 편했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야, 아침마다 힘들어서 교회 가기 싫은데 교구장 전화오고 지역장 전화와서 겨우겨우 다리 질질 끌면서 교회를 갔는데, 아,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안 가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가 편해요? 몸이 편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요? 죽어가죠. 어두워지죠. 우리의 영이 힘들면요, 고통과 좌절과 방황과 갈등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몸 편한 것밖에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죠. 그러나 편한 것은 넓은 길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길이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는 것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내 힘으로 꿋꿋하게 서 있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24절에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래요. 자,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름을 봤더니 교숙부에 없어요. 우리 교숙부가 2005년도부터 생겼거든요. 그럼 이분이 언제 왔냐면 교숙부 생기기 전에 오신 분이에요. 교숙부 생기기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약 20년 만에 오셨는데, 예, 이분이 어떻게 그럼 우리 교회를 안 잊고 이렇게 다시 오셨는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성도가, 우리 집사님이 10년 넘게 꾸준하게 계속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대요. 그런데 오고 보니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다고 이렇게 좋은 주님 신앙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자주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까지 이렇게 10년을 넘게 돌아보는 수고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이는 신앙, 여러분들 꼭 지키고요. 나만 오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서로 돌아보래요. 우리 주변에 돌아볼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시고,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로 돌아보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뭘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이 뭐냐면은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게 성도의 기본 의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격려란 단어는 뭐냐면은 열렬하거나 다정다감한 격려예요. 그냥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성도가 아니라 열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열렬한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 상대방이 뭘 하냐면은 자극을 받아요. 딴 사람에게 자극이 가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제가 가끔씩 전화 심방을 할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누구누구누구 집사님을 보면은 존경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훌륭하대요. 그분이 하는 섬김과 선행과 사랑의 섬김을 보면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진대요. 아, 그분은 묵묵히 말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돌아봤더니 교회에서 조금만 나안 챙겨주면 나왜 이렇게 나 몰라봐.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 이렇게 받기만 바라고 불평만 했는데 그분은 안 그런대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너무 깨달아서 목사님, 저도 결심했어요. 이제 그분처럼은 못하지만 저도요, 이제 봉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봉사 한 가지 하기 시작했어요. 예. 자, 이렇게 자기의 사랑과 선행이 딴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번, 겨우 예배 나온다. 2번, 예배는 나오면서 사랑과 선행은 하지만 뭐 적당히 한다. 지나치지 않게. 힘들게 할거 없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다. 3번, 예배 열심히 나오면서 사랑과 선행을 지극하게 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예요? 3번이죠. 모두 다 3번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3번이 되기를 목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나를 보고 은혜를 받고 나를 보고 영향력을 받도록 우리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모두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냥 교회를 그렇게 가야 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아우, 정말 참 나를 자꾸 교회 오라고 하네 하면서 그런 의심이 들었던 사람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욱 그리하라. 열심히 모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예,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에베소서 3장 8절로 10절,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통하여 해요? 왜 집에서 각자 하면 안 돼요? 왜꼭 교회에 모여야 돼요? 자, 우리 생각이 들죠. 거기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3장 8절, 10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괴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9절에 보시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은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비밀로 두신 게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꼭꼭꼭꼭 감춰두신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자,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신 것은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는 메시지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했어요. 꼭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신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태여 이거를 막 널리 알려가지고 미리 선전하고 광고하고 알려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그래서 그게 비밀로 두어진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할 때부터 이제 이 비밀이 아니고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또 여기에서 이제 바울에게 이것을 드러나게 한 것은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하나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고 저 사람들 우리와 상관없은 뭐뭐뭐뭐 같은 아주 비천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알려지게 될 것을 나타냈고, 이것도 이제 복음으로, 아니 비밀로 꽁꽁꽁꽁 이제 감춰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로 둔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알려지게 될 것을,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씀이고요. 요 8절, 9절 말씀이, 자, 10절에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미암아. 이거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 뭐를 알게 한?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대요. 뭘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 구속사역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모든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심리, 한 단어로 뭐라 얘기할 수 있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를 통하여 알려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 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이 멍청아, 그 시간에 한 시간 더 쉬고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가 교회 못 나오도록 방해하잖아요. 근데 그 말 들으면 그럴 것 같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데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이 세상은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걸 밝히 알면은요, 한 번 사는 세상이 너무 쉬워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으면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 서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만 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게 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를 통하여 알려진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알려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시간 내에서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애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 여러분들 이 시간 신앙생활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교회 예배생활을 할 것인가, 교회생활을 할 것인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를 더욱 그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의 사명은, 자, 이런 귀한 뜻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 알려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중점 사업이 뭐냐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세례받을 때 이거 외우잖아요. 첫 번째 뭐죠?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전도.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교제. 이거 다섯 가지 다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교회에서는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이 다섯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이 다섯 가지 사업을 중시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괜히 귀신 쫓고 병낫게 하고 막 이런 신비주의에 막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중점 사업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이 중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저기 에베소서 4장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통해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교회를 든든히 하는 거죠. 자, 교회를 든든히 했을 때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개인은 보시면 성도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뭘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에게까지 자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예수님까지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면은 변화되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 세상 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까지 성장하는, 변화되는, 성숙해지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온전한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많이 변했어요. 나 변한 걸 모른다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죠. 하나라도 요만큼이라도 변한 게 있겠죠.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 보고 아, 당신 교회 다니니까 참 변했어, 이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소리 못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반성해야 되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누구처럼 예수님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거기에 성도도 내가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겠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1907년 조선시대예요. 예, 그때 이제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집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 회개 운동이 옆에 동네까지 이제 막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송도에서 또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집회 도중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죄. 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찔리는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깜짝 충격을 받고 그 선교사님에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중형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개인 면담을 했어요. 어떤 죄를 짓느냐 했더니 이 조시란 사람이 말씀하기를, 나는 노상 강도라서 강도짓에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 같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마 선교사님 권면을 했겠죠. 조시란 사람이, 조시가 관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고 관리에게 얘기하니까 관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조선 사람, 조선에 있는 강도치고 내가 이런 강도짓에서 하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온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상사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기를, 여태까지 자발적으로 온 사람을 처벌한 적이 없으니 당신은 무죄 석방이요 하고 이제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모든 거 용서받은 이분이 늘 찜찜하고 늘 뭔가 저기 했는데 너무 기쁘니까 이분이 이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간증을 해요. 내가 옛날에 강도짓 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다 나도 예수 믿겠어 해서 새신자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강도하던 강도가 변화돼서 그것을 온 사람에게 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하게 하며 변화된 성도는 또한 교회를 부흥 발전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얼마나 이렇게 변화가 많이 되는지요. 예, 그냥 식당에서 이렇게 제일 주방 보조로 취업한 우리 집사님이 한 곳에 계속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 사람을 그냥 보조로 그냥 맨 막내 직원으로 이제 취업을 했는데 이 사람을 겪어보면서 이 사람이 옆에 같은 직원들한테 화도 내지도 않고 너무너무 사랑으로 잘 섬겨주고 잘 거두고 많은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잘 인도하면서 지도를 해나가니까 그 사장이 20명 되는 직원을 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식당을 맡겨놓고 당신은 믿을만하고 당신은 저기 해요 하면서,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잘 따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20명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돼가지고 얘기해요. 제가요 토요일 일요일 날 교회 나오는 건 괜찮아, 딴 사람도 모시는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날 마음껏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남자분들이 그러죠. 술 좀 드시고 집에서 큰 소리 많이 하죠. 여러분들 절대로 집에서 술 드시고 큰 소리 안 하시는 남자분들 계시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막 술 먹고, 그래서 온 친척들이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저 성질 절대로 못 고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성질을 안 부려요. 온 친척이 칭송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보니까 예수 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된대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나의 변화된 모습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받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더욱 열심히 모여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때 우리는 또한 교회를 통해 받는 은혜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을
기억하시고, 자, 내가 교회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하여 있게 된다는 것,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